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2대 총선에서 심판의 주제가 큰 심판이 있었고 작은 심판이 있었습니다. 큰 심판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작은 심판은 뭐였냐 하면 정의당 심판이었습니다. 정의당 심판. 이거를 많은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요번에 실현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에게 단한 석도, 아니, 정의당에게 단한 석도 주지 않음으로써 이거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들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정의당을 몰락시켜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에 이분이 주장했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6.4.11. 지금에 와서 정의당을 몰락시켰다고 해서 이분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백이성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004년, 아니, 2004년 총선에서 노회찬 의원이 그때 당시 민주노동당으로 그 의석을 땄을 때에 제가 민주노동당에 처음 의원직 비서관으로 제가 원서를 넣으면서 저의 정치 생활이 사실상 본격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노회찬이라는 인물은 저에게는 신성불가침의 하나의 성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6.4.11 버스, 여러분, 6411번 버스라는 노회찬 대표의 당대표 출마 연설은 백이성이라는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 당직자,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뭐 민주당 청년들, 민주당 전국 조직들, 심지어 민주당의 의원들조차 지금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노회찬 의원은 진보 정치의 큰 어른이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최고의 진보 정치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노회찬 의원이 이 드루킹 특검 때문에 애석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난 뒤에 6.4.11번 버스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한 화두로 남았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쪽을 통과해서 강남역으로 가는 6411번 버스 노선에 새벽 3시 반부터 4시에 타는 여성분들은 거기가 만원 버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만원 버스가 되는 거에 그 뭐야 사람들이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다 타는데 그분들은 애석하게도 9시 뉴스를 보지 못하고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정치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세요. 따라서 이분들은 투표를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사회에서 관심 밖입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사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최빈, 가장 가난한 지역, 그런데 자기가 가서 일하는 지역, 우리나라에서 제일 번화한 지역, 강남. 가서 빌딩 청소, 뭐, 하수구 청소, 그 다음에 빌딩의 관리원, 이런 걸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보듬어 안겠다라고, 그 버스가 뭔가, 뭐, 부당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항의할 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의 다 권리의 대변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감동적인 연설이 6411번 버스입니다. 그 연설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회찬 6411이라면은 이 다큐멘터리까지 다볼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랬는데,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노회찬이 죽고 난 뒤에 심상정 의원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4년 동안 전 국민이 어떠한 거에 시달렸습니까? 여기 장혜영, 여기에 유호정,
이 유호정이라는 여자애가 얼마나 많은 행패를 저질렀어요. 전 국민들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대못을 박았어요. 원래 비례대표 선거를 하면은 정의당에서 순번 뽑는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19번, 20번 이래 됐던 사람이 정의당 1번을 1번으로 뽑혔던 신장식 변호사를 심상정이가 마음대로 밀어버리고 이 대리게임 하던 여자애를 이 롤게임에 저거 남자친구를 대리로 내세워가지고 그걸로 순번을 정하는 것이 다 기정사실화 됐던 여자애를 1번으로 하고 이 패미를 2번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의당 1, 2번이 모두 투표로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정의당은 패미 정당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짓거리나 하고 예 국회의사당에서 뭐 타투를 합법화해달라 뭐 이따위 짓이나 하고 이 정의당 당원으로서 전 국민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겼던 진중권이를 같이 해가지고 뭐 뮤진스 유호정 진중권이래가 뮤진스 그러더니 지 마음대로 또 뭐야 분당감에 나가겠다고 조성주하고 탈당했죠. 이런 만행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거지. 더군다나 여기 보십시오.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의당은 찬성한다. 이거는 헌법 개정사항입니다. 의원들의 불체포동의안을 그 폐지하겠다는 게 야권 후보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대선에서 떨어졌잖아. 그런데 왜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의원 불체포 동의안이라는 거는 정의당이 역사적으로 가장 우리나라 보수 정권에 의해서 정의당이 마음대로 체포를 당해가지고 의원들이 회기 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체포를 당할 때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그 본회의에 그 과반 이상 동의가 나올 때에만 제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나올 때에만 그 체포를 해라라고 하는 안이 있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한동훈이가 지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진교라는 이 새끼가 여러분 배진교라는 이 새끼가 마음대로 정의당 표 6표를 찬성에다가 다 꼬라박음으로써 민주당의 연성 지지자들, 소위 얘기해가지고 지역구는 정의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었던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어왔던 수많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었다. 정의당에게 뭔가 부채의식을 느끼던 걸 다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정의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조국이 얘기했던 그런 쇠빙선의 역할. 먼저 얼음을 깨고 얼음 같고 막 돌멩이 같은 그런 장벽을 깨고 현실을 깨고 먼저 쇠빙선의 역할을 해놓으면 민주당이 그 뒤를 가갖고 잘 이렇게 보습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이중대도 아니고 오중대인 것들이 이중대는 무슨 이중대야? 자격이나 되나? 자, 보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 필요성은 인정. 이재명 대표 수사 맞대응 성격 짙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따라가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이중대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의당은 심판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확실하게 노회찬 정당으로서의 모든 특성이 사라졌다 이 말. 나쁜 사람들 같은 이런. 자, 여러분 비단 요번 예로 도봉갑의 총선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안귀령, 김재섭 후보가 당선됐죠. 49.05%, 여기 얼마입니까? 47.89%죠.
녹색정의당 윤호 후보가 3.04%. 여러분 이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정의당이 지금처럼 어려워진 이유가 말이죠.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무려 60여 개의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를 다 출마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떨어졌습니다. 왜? 녹색 정의당이 표를 갈라먹었기 때문이죠. 한 3, 4% 정도 표만 갈라먹어도 그 수도권 같은 데서 표가 뒤집혔다는. 그래서 기사회생적으로 정말 살아난 민주당 후보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 형태가 이 도봉갑에서 요번에 그대로 펼쳐졌는데 이걸로 여러분들 제대로 피부에 안 와다 하시면 요번 대선 이재명이 47.79%죠. 윤석열이 48.89%, 0.73%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심상정은 2.37%. 심상정하고 이재명이 합쳐지면 진보 후보의 표차이, 진보 후보 두 개가 합쳐지면 50%, 국민의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거예요. 정의당은 계속 이런 역할을 해왔어요. 민주당의 뒷공무니를 잡는 거, 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야. 소위 발목 잡는 물귀신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뭐야 정말 가슴 속에 응어리가 막 져가지고 이씨 이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표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 총선 때의 모습입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이 심상정하고 김준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근데 정작 유호정은 탈당했어. 이 말썽 다 부린 유호정은 탈당해가지고 분당갑에지가 출마하겠다고 이준석하고 힘을 합쳤어. 그래놓고 또 일주일 있다 헤어져. 그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개 숙였는데 유호정은 또 분당갑에 조금 출마해보다가 아무도 안 한다고 포기. 등록을 포기했어. 돈이 없거든. 등록을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무책임한 지 마음대로 4년 전에 탈법을 저질러서 당선시켜. 그래서 당선해갖고 4년 동안 온갖 폐악질을 다 저질러. 결정적인 표결에서 다 불참해. 그러더니 지 혼자 탈당한다고 난리를 쳐. 그래야 당 지지율도 다 떨어뜨려. 그러더니 또 출마는 안 해. 또 등록 포기야. 모든 국민들이 정말 짜증을 많이 냈던. 지난 4년 동안 20대 국회의원은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되겠다. 20대라는 거는 사회적인 경험을 더 쌓아야 되지. 절대로 국회의원이라는 우리 사회의 지도적인 어떤 걸 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표상을 해주는 게 유호정이었습니다. 장혜영이었고.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이게 2020년 국회가 개원했을 때 장혜영하고 유호정이 둘이서 셀카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분 좋게 야 이제 우리 밥그릇은 해결됐다. 야 뭐 취직 안 되고 말고 뭐 이런 거는 다 다른 20대들 이야기고 우리는 이미 취직됐다. 이야 하는 모습입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딴 짓이나 저지르고 말이죠.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여자가 와, 우리 막 이제 정의당이라는 이런 그 숙주를 기생을 해가지고 마음껏 내가 기생충으로 살아야지 이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판단하신 거예요. 정말 잘 없앤 거예요.
그러나 전 국민은 노회찬 의원의 6411번 버스를 기억합니다. 6411번 버스에 탔던 그 수많은 할머니들도, 그 청소하시는 할머니도 여성입니다. 유호정이나 장혜영은, 그런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까? 왜 김준혁 교수가 요번에 김활란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그게 백희성 강사에게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못했냐 하면은, 바로 여성에 관한 존중은 그런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을 어떻게 지위를 향상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논외예요. 우리나라의 정의당을 대신하는 진정한 제3정당, 진정한 진보 세력이 다시금 리프레시 되기를 원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6411번 버스, 정말 저를 감동시켜서 저를 정치에 입문하게 만들었던 그 연설, 오늘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듣고 잠들어야 되겠습니다. 노회찬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저에게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15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는 백희성 강사의 채널, 여러분들 350명 정도 남았습니다. 많은 지속적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